오페라에 관한 글인데 얘는 주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대답이죠. 주제문이죠. 결국 무슨 타입이야? Q&A 타입이죠. 묻고 대답하네요. 이때 묻는 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답을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됐죠? 자, 보자. 오페라는 비쌉니다. 다시 말해, that much. 그렇게 비싼 요금은, 그치? that much니까. 앞에 거를 봤잖아. 그래서 그렇게 비싼 요금은 inevitable. 피할 수 없어요. 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반전. 비싼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페라를. 그리고 다른 비싼 형태의 뭘? 문화를. 무슨 문화? 이용 가능한 문화. 그치.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에.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 꾸며주죠. 그럼 뒤에서부터 볼까?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available, 이용 가능한 오페라와 다른 값비싼 형태의 문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불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빈자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빈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오페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자, 질문이 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가? 질문은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제는요. 자, 우리는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 얘기가 뭐야?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빈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가? 그 말이죠. 그지? 잘 따라와야 돼. 한번 잘못된 경우 확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는 아니 빈자들이 지네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음식, 거주지, 방위, 건강, 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나 심지어 고대에도, 다시 말하면 아주 옛날에도 인간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은 또한 그의 동굴의 벽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말이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제문 보자. 자, 얘 동격이고 올려서 보자. 올려서 뭐 있어? 해봐. 맨 위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른데 동격이죠. 청킹을 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뒤에서부터 가는데 상상과 표현을 통하여 이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인 문화에 대한 충동은 우리의 인간에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즉, 인류의 문화 욕구는 그
근본적인 욕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이런 것을 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지?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거고. 자, 유럽에서 이제 사례죠. 이러한 욕구는 어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는 우리 음악, 예술, 문화, 그리고 연극의 명작 속에서의 표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작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한 가로 열고 닫은 데 먼저 있는 거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메시지를 캐리 전달합니다. 뭐가 이러한 명작들이 됐죠? 또 올리고 볼까? 맨 위에. 자, 그 어떤 누구도 이 사회 내에서의 부유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자, 부자들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 입니다. 주어 비동사 명사를 쓰고 있으니까 이때 원은 뭡니까? 아니 이때 원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죠. 이때 원은 롤이죠. 그치? 이때 롤은 expense겠죠. 자, 부자들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 이때 원은 얘가 아니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죠? 제 주어 비동사 명사. 얘 가죠? 가로도 잘못 치고. 아, 이제 선생님도 지쳐간다. 그치? 아, 이까지 뭐. 그치? 자, 그리고 그 자신의 비용으로 the one's own expense 자신의 비용으로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비용에서 위에서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러나 반전이 한 번 더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뭐야? 그러나 부는 그치 부라는 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and thus 따라서 음악과 연극과 오페라의 근본적 본질과는 다릅니다. 어떤 본질?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아니라 이 세 가지라면 잘 보세요. 이즈가 아로 썼겠지. 그래서 휘치는 누구를 때리는 거야? 근본적인 욕구를 때리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세 가지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본질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본질은 휘치 대중적인 거고 집단을 위한 거야. 따라서 또 여기서부터 주제문이 있네요. 이까지 얘도 주제문이 될 수 있지. 왜 얘가 주제문이 될 수 있지? 대어거를 쓰고 결론은 주제를 포함한다 그랬죠.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make 오형식을 쓰고 있죠. 그러면 목적어가 쭉 나오고 얘가 목적격 보호적 가로 열고 닫고 이제 자 그러면 봅시다. 문명화된 사회는 음악, 연극, 오페라를 뒤에서부터 가. 알았지? 얘네들을 특별한 소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왜 공자들은 오페라 보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공자들은 오페라를 봐야 되죠? 빈자들도 오페라를 봐야 돼. 문화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뭐예요? 대중적이고 공적인 거야. 그치? 사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빈자들도 오페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부자들은 뭐 지 돈 내고 보는데 뭐라고 할 수 없겠지, 그치? 그러나 빈자들도 오페라 보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보자. 당연하. 신선하지. 29번. 이 글에 따르면 저자는 오페라가 비싸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저자의 주장이죠. 답은 A죠. 사용식으로 쓰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돈이 거의 없는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볼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사회가. 그지? A번입니다. 자, 30번. 자, 작가에 따르면, 저자에 따르면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8번째 줄을 보면 상상과 표현을 통하여 이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인 문화에 대한 충동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하다? 근본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페라 왜 보여줘야 돼요? 문화의 일부분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는 뭘 쓰고 있어? 근본적이다라고 쓰고 있죠. 근본적인 겁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답은 C.
10원이죠? 10원. 왜 10원이 되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문화는 본능적인 거고 당연히 오페라를 보여줘야 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됐죠? 자, 31번. 자, 저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의 본질은 음악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는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문화는 공적이죠. 집단을 위한 거고. 자, 답은 B죠. 부가 사적인 반면 음악은 공적이기 때문에 B번이 되는